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죠. 자, 근데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레이어가 몇 개 있는 걸까요? 그죠, 다섯 개.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이어는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 레이어 몇 개 만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토샵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는 어떻게 겹쳐서 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레이어는 우열이 있어요. 누가 더 위에 나올지 그것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위치는 마우스로 가볍게 옮길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왜 레이어라고 안 쳤을까요? 얘는 이것만 봐서 몰라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뭔 겹쳐 나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음수마진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포크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속성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섹션에 있는 div 4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보이죠? 네.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다 뭐다? 4개가 다 유령이죠. 이걸 제가 지우면 뭐랑 똑같아요? 스태틱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웠어요. 지웠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원래 자식은 누구를 못 벗어나죠?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섹션에다가 마진탑을 500 줬는데 마진탑을 0을 주면 올라오죠? 근데 부모만 올라오나요? 아니죠. 자식도 같이 와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자, 앱솔루트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앱솔루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별도의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건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얘는 주변 녀석들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고 뭐예요? 공중에 떠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자, 해볼게요. 섹션을 밑으로 엄청 밀어볼게요. 5000 줘가지고 밑으로 밀었어요. 자, 부모가 이렇게 밑으로 이동해도 뭐예요? 자식들은 안 오죠.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얘가 앱솔루트가 되는 순간 네. 얘가 뭘 먹은 간에 신경 안 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이 보니까 지금 어디에요? 자, 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파란색은 어떻게 돼 있죠? 탑이 0이죠. 근데 레프트도 0이죠.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만들어요? 탑을 0. 그럼 올라오겠죠. 레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0. 그 다음에 너비는 어때요, 여러분? 너비는 화면의 반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의 반이에요. 그러면은 너비를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어때요? 높이는 잠깐만 하나, 둘, 셋 전체에 약간 25% 같은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그럼 이거 25로 할게요. 네, 25%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옮겼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위로 올려야죠. 얘가 누구예요? 보면 되잖아요. 골드네요. 골드는 어떻게 할까요? 뭐 10 해볼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도 10 이렇게.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핑크는 그냥 20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0 이렇게 해서 색깔도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이렇게 여러분이 요것만 바꿔가지고 대충 요런 모양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